FIFA 21을 미리 보는 토트넘 경기. 오늘은 맨체스터 시티 대 토트넘 핫스퍼의 맞대결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역시나 원래 더빙에는 혁해가 함께 하겠습니다. 네, 2021-2022 프리미어리그 26라운드의 맨시티 대 토트넘의 맞대결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펼쳐집니다. 오늘 최근에 최고의 기세를 보여주고 있는 맨체스터 시티와 콘테 감독 부임 이후에 최대의 위기를 맞은 토트넘의 맞대결. 맨시티는 최근 5경기 4승 1무, 특히 챔피언스리그 포르투갈 원정에서 5대0 대승을 거두면서 기세가 날로날로 올라가고 있고요. 토트넘은 최근 5경기 2승 3패, 콘테 감독 부임 이후에 가장 큰 위기를 맞은 토트넘입니다. 과연 오늘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맨체스터 시티 상대로 또 좀 회복할 수 있는 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체스터 시티의 선발 라인업, 에데르슨 골키퍼, 카일 워커, 후벤 디아스, 아이메릭 라포르트, 주앙 칸셀루, 케빈 데브라이너, 로드리, 베르나르드 실바, 리아드 마네즈, 필 포든, 라임 스털링이 과르디올라 감독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토트넘의 선발 라인업, 위그 로이스 골키퍼, 에메르송 노얄, 크리스티안 로메로, 에릭 다이어, 벤 데이비스, 세레오 레글룸, 페르 에밀, 후이비에르, 해리 윙크스, 루드리고 벤탄크루, 해리 케인,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나서겠습니다. 네, 에릭 다이어 선수가 복귀했지만 또 중원의 핵심이었던 올리버 스킵 선수가 부상으로 여전히 출전을 하지 못하면서 이 공백을 또 어떻게 메울지, 네, 서드킷을 입고 나온 토트넘 선수들과 그리고 최근에 좋은 기세의 맨체스터 시티의 맞대결. 손흥민 선수 개인적으로는 좀 맨시티 경기에서 좋은 추억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한국의 축구 팬들도 또 손흥민 선수가 오늘 맨시티를 상대로 좋은 활약을 펼쳐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오늘 경기 시작했습니다. 주심 메시지와 함께 양팀의 맞대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 왼쪽이 맨시티, 오른쪽이 토트넘입니다. 전반 초반에 공격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에메르송 노얄 박스 근처까지 붙여주는데요. 손흥민의 헤딩, 어우, 막아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오랜만에 헤딩 슈팅을 일으켰는데요. 몸싸움 과정 손흥민 다시 돌아섰고요. 그리고 슈팅, 벤탄쿠르 슈팅, 하지만 높게 떴습니다. 전반 초반부터 좀 분위기 전환을 위해 좀 공격적인 움직임을 가져갔던 토트넘, 슈팅을 두 차례 기록했습니다만 골로 연결되진 않았고요. 이번에 필 포든이 밀어 넣어주는 과정, 토트넘 선수 몸 맞고 굴절되면서 토트넘의 공격 소유권 안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해리케인 앞에 라포르트인데 해리케인의 슈팅, 수비 맞고 굴절됐습니다. 해리케인이 잡고 손흥민 뛰어가는데요. 손흥민의 슈팅, 수비 맞고 굴절인데 어우, 주심에 휘슬에 올렸습니다. 네, 주심은 후벵디아스의 왼손에 맞았다는 판정이었는데 여기서 손흥민의 선수의 슈팅 궤적을 맞는 과정에서 후벵디아스의 핸드볼 파울이 있었고요. 해리케인이 PK 키커로 나섭니다. 해리케인! 오! 막아냈습니다! 오! 해리케인의 PK를 막아냈던 에데르송.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가는데요. 안쪽에서 PK 실축이 조금은 아쉬운 토트넘의 입장. 벤탄크루가 왼쪽으로 레길런 들어가면서 해리케인의 슈팅, 수비 맞고 굴쳐 다시 슈팅. 여기서 다시 한번 핸드볼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전반 12분에 아쉬웠던 PK 실축을 이번에는 만회할 수 있을지. 이번에는 헤리케인의 슈팅이 라포르트의 오른손에 맞았습니다. 방금 있었던 PK의 좀 아쉬움을 달랠 수 있는 헤리케인의 PK. 헤리케인의 슈팅! 어우! 막아냈습니다! 이번에도 막아내는 에데르송! PK 성공률이 매우 높았던 헤리케인이 두 번 연속 페널티킥을 실축합니다. 코너킥을 이어가는데요. 손흥민의 킥, 에리케인이 헤딩으로 이어갔지만 에데르슨 골키퍼 품에 안겼고요. PK 실축 이후에도 계속해서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역습에 나서는 맨시티. 스털링 제치고 들어가는 과정, 슈팅, 위그 로리스 골키퍼의 선방입니다. 좀처럼 부진했던 맨체스터 시티의 공격력에 라임 스털링 선수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기로
슈팅까지 이어갔고요. 위거로리스의 선방이었습니다. 추가 시간 3분이 주어진 가운데 거의 된 소모된 전반의 추가 시간 주심 에이스를 올렸습니다. 피파 21을 미리 보는 토트넘 경기 2021-2022 프리미어리그 26라운드 맞대결 맨시티의 토트넘의 경기 0대0으로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전반전에 PK 2회를 얻어냈지만 PK를 성공하지 못했던 토트넘, 맨시티도 그 이후에 공격적인 움직임은 한 차례 정도 가져갔지만 슈팅이 기록하지 못한 채 양팀 0대0으로 전반을 마쳤습니다. 양팀 진영을 바꿔서 후반전 시작하겠습니다. 마레즈 박스 앞쪽까지, 그리고 슈팅을 일으켰지만 위거를 골키퍼 선방에 막혔고요. 이번에는 토트넘의 역습 해리 케인이 붙여줍니다. 뒤쪽에서 호이비엘의 슈팅 에데르스 골키퍼 품에 안겼습니다. 네, 62분에 교체 카드로 가져가는 맨시티 베르나르도 실바 선수가 나오고 일카이 균두안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김대환 선수의 풍성한 머릿결을 잘 표현했네요. 데브라이너의 중거리 슛, 수비 맞고 굴절되면서 슈팅을 이어지지 못했고요. 과르디올라 감독이 부상에서 복귀 중인 제수스에게 좀 지시를 하면서 오늘 경기에 대한 팁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슈팅을 기록했지만 막아냈습니다. 데브라이너의 슈팅, 그리고 스털링! 들어왔습니다. 라임 슬링 1대1 앞서가는 맨시티. 답답했던 맨시티의 공격력에 혀를 뚫어주는 선수는 라임 스털링이었습니다. 스털링 선수가 볼 결을 따라서 슈팅을 가까운 포스트를 노렸는데 위거를 쓰고 싶어 손을 쓸 수 없었던 라임 스털링의 위치. 올 시즌 좀 이적설도 있었지만은 맨시티의 리그 최고 득점자가 라임 스털링 선수입니다. 라임 스털링의 골로 1대0 앞서가는 맨시티. 72분에 교체 카드를 가져갑니다. 마레즈 선수가 나고 앞서 소개했던 제수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전반전 정규 시간까지 약 1분이 채 남지 않은 해리케인의 슈팅! 에데르스 골키퍼 품에 안겼습니다. 아쉬웠던 슈팅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왼쪽에 라임 스털링 안쪽으로, 하지만 제스 발에 맞지 않았습니다. 데브라이너 끌어냈고요. 필포드의 슈팅 막아낸 위그루리스 골키퍼. 네, 추가 시간에 3분이 주어졌지만 추가 시간이 주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드리고가 따라가면서 슈팅을 기록했지만 막아냈고요. 95분에 첫 교체 카드로 가져갑니다. 해리 윙크 선수가 나오고 스티븐 베르바인 선수가 투입시키는 콘테 감독. 베르바인 선수가 과연 진짜 남지 않은 이 얼마의 시간에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하지만 코너킥이 끝나자마자 종료 휘슬을 올렸습니다. 피파 21을 미리 보는 토트넘 경기 2022-2022 프리미어리그 26라운드 맨시티 대 토트넘의 맞대결 맨시티가 라임 스털링 선수의 골로 1대0 승점 3점을 가져갔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지만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고요. 전반전에 얻어냈던 PK 두 차례를 실축했던 해리케인 선수가 조금은 아쉬웠던 오늘의 토트넘 경기. 맨시티가 승점 3점을 가져가면서 리그에서 좀 더 좋은 높은 위치에서 자리를 공고히 할 수 있었던 오늘의 경기 이상 중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빙앤의 혁혜였습니다.